이런 식으로 손님이 만약에 타게 되면 저 곤돌러들이 저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어우 성량이 애기가 박수를 쳐주네요. 곤돌라 티켓은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적혀있죠? 곤돌라라고 기념품 샵이고요. 이 기념품 샵 안에서 이쪽 카운터로 오시면 곤돌라 티켓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사세요. 이런 귀여운 인형들도 있고. 자, 가격은 한국말로도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인은 128원, 12세 이상이고 이제 소인 98원, 그리고 한 살 이하는 무료. 그리고 여기 不能拍吗? 그리고 여기는 기념품샵, 기념품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사진 찍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사진을 받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就是给这个像这样的一本书然后这里面有照片有两张这里一张后面还有一张对而且还有两个钥匙圈两个钥匙对可以给我看一下吗就是这样子的就是这样子对就是这个两个这个跟这样子一起来多少钱 268 268明白，好，谢谢。 자, 여기서 이렇게 곤돌라를 내리고요. 타는 곳이 있거든요. 저렇게 줄을 서서 지금 표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 표를 가지고 이렇게 내면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표는 이쪽에 보이시면 여기 곤돌라 보이시죠? 네, 곤돌라 저쪽에서 표를 사시면 되십니다. 저 배는 6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시작하는데요. 다 상술이죠. 배 타고 끝나면 이제 저 사진을 팝니다. 하지만 뭐 마음에 든다면 살 수도 있죠. 잘 나오고 또 기념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찍어주는데요. 네, 그러면 표 사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찾아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여기 지도 있거든요. 네, 지도에 그래도 영어랑 같이 써져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곤돌라 곤돌라